혜준호 읽기 연습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I think I'm pretty. I'm pretty. 그 뜻은? 나는 생각하다. 나 내가 예쁘다. 오케이. 그래서 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I think I'm pretty. Think I'm pretty. 자신이 이쁘다는 의견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다음에 I think I'm a nice girl. I think I'm a nice color. 뜻은? 나는 생각한다. 내가 좋은 색이라고. 뭐 이러면 될까요? 오케이. 자신의 색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I think I'm a nice color. I think I'm a nice color. 그래서 I know I'm special. I know I'm special. 그 뜻은? 나는 안다. 내가 특별하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요. 자, 그래서 I'm pretty란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해. 왜? 내가 예쁘다라는 거, 내가 예쁘다고, 내가 예쁘다라는 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 다음에 I'm a nice colo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그럼 우리말 질문? 무엇을 너는 생각한? 오케이, 그 다음에 I'm special. 내가 예쁘다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너는 아니?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니? 너 무슨 생각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영어로 What do you think? Think의 뜻은? 생각하다. 무슨 씨?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너는 무슨 생각이니?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했더니 난 얘가 예쁘다고 생각해. I think I'm pretty. Pretty. 그새 또 읽어줬으니까 pretty. Pretty.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너는 무슨 생각이니? 뭐였더라? What do you think? 했더니 I'm a nice color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 다음에 넌 무엇을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Know의 뜻은? 알다.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I'm special.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 That I'm special. 여기에 that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that이 하는 일은 자 이제 뭘 알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I think that, that I'm a nice color. 그 다음에 I think that I'm pretty. I'm pretty.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 지금부터 that에 대한 얘기 할 거예요. 자, 대시 여러 가지 뜻이 있다는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자, 이건 이미 배운 대시예요. 이거 무슨 뜻이야? I like that. 나는 좋아한다. 그것. 저것을. That 어디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여러 멀리 있는 하나. 그래서 that의 뜻이 저것이란 뜻도 있고요. I like that 부분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저 책을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뭐 비슷한 뭐 저것 또는 저란 뜻으로 멀리 있는 한계를 가리킬 때 씁니다. 이런 건 이미 배운 뜻인데요. 이제 새로운 뜻을 배웠어요. 무슨 뜻을 배웠냐? 이런 뜻을 배웠네요. 이거 볼까요? I think that he is nice. 오케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가 착하다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he is nice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좋다. 그런 착하다인데 여기 붙이니까 그가 착하다라 약간 뭔가. 착하다는 것. 오케이. 그래서 이 대사를 보고 뭐라 그러냐? 완벽한 문장을 거스로 만들 때. 오케이. 그래서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What do you think? 무슨 생각해? 됐습니까? 겁 만드는 대시라고 합니다. 완벽한 문장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 문장이네요. I'm very tall. 포인트. 3.6 meters tall. Very tall. 3.6 meters tall. 이 뜻은 안녕하세요. 나는 매우 키가 크다. 크다. 아, 36이니까 3.6 3.6 미터. 미터 높. 뭐 우리말로는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키가 3.6m로 엄청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내 키는 3.6m다 이러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I'm very tall, three, Point 3.6 meter tall, meters. meter tall, 오케이. 계속해서. what do you think I'm? What do you think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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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뜻일까요?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내가. 됐습니까? 오케이. 넌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I am? 오케이. 스무고개 하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내가 예뻐. 여기 있어. 난 예쁜 녀석이고, 난 특별하고, 색깔도 아주 아름다워. 잠깐만요. 자꾸 이러네. 오케이. 20곡에 나는 예쁘고, 그 다음에 나의 색깔은 아름답고 멋지고, 그 다음에 난 특별하고, 키는 3.6m인데 내가 뭐게? What do you think I am? 20곡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20곡에 계속 갑니다. I'm not an animal. I'm not an animal. I'm not an animal. 애 뜻은? 나는 동물이 아니다. 계속해서. I'm not a tree. I'm not a tree. 'm not a tree. 는? 나는 나무가 아니다. 자기가 뭐가 아니다. 어? 너 동물이니? 아닌데. 나무니? 아닌데. 동물이면 무슨 동물일 것 같아? 만약에 얘가 동물이라면. 아고. 아, 악어 키가 3.6m 모양이군요. 원숭이. 아, 원숭이 키가 3.6m다. 와우. 침팬지. 와, 침팬지 키가 3.6m. 뭐 대단한 침팬지인데 사람보다. 와, 침팬지가 키가 3.6m야? 기린. 기린이겠죠. 어? 동물의 세계인가 뭡니까? 계속. I'm a Pretty flower.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many people don't like me. Yeah, I'm a pretty flower. I'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얘 뜻은? 나는
예쁜 꽃. 그러나 아, 이거 뜻은 없어요, 얘는? 아, 난 예쁜 꽃이다. 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 예쁜 꽃이면 좋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안 되냐면 이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end가 있으면 뭘 어떻게 고쳐야 되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나는 예쁜 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줘. 근데 여기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요. 안 좋아한대죠. 그러니까 네. 여긴 자연스럽게 그리고가 아니고. But.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번 해볼까? I am pretty flower. I am a pretty flower, but many people don't like me. 오, 잘했어. I'm a pretty flower. 어도 잘 집어넣어줬어. 내가 꽃이면 꽃 몇 송이야? 응? 한 송이, 한 송이. 나는 몇 명이야? 하나. 꽃도 하나야죠. 영어에서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사람 예쁜 꽃인데도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니까 이런 문장이 다음에 나오네요. 그래서 Why don't people like me? Why don't people like me?의 뜻은 왜 사람들은 너를 좋아하지 않니? 너를입니까? 아, 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니? 나를. 오케이. 왜 사람들이 안 좋아할까? 나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네. 뭐라고요? Why don't people like me? 뭐라고요? Why don't people like me? 오케이. 갈수록 틀리면 안 되죠. 뭐라고요? Why don't people like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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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계속해서 But I'm smell 무엇입니까 이게?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어는 빼세요. Because I smell like.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Because I smell like a dead animal. 뜻은? 나는 죽은 그 동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읽어보세요. I smell 무슨 뜻이에요? 나는 냄새나다. 나는 냄새가 난다죠. 네. 그렇죠. 근데 비코드 때문에 다짜 떨어지고 나는 냄새가 난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나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접속사를 한다 했어요. 네. 오케이. 누가다 내가 냄새난다인데 이런 거 붙이니까 다짜 떨어져 나가고 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오케이. 왜 그랬더니 냄새 나기 때문에 이러네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말은 잘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죠. 왜 안 좋아할까? 내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좋은 냄새도 아니고 뭐 같은 냄새 난대요. 죽은 동물 것 같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묻고 답하기네요. 묻고 답했습니다. 선생님 맨날 없는 거 가지고 묻고 답하겠네. 여기는 책 속에 묻고 답하기가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But that's why I'm so special. But that's why I'm so special의 뜻은? 그러나 저것이 나의 나의입니까? my가 있나 저기? 내가 특별 매우 특별한 이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저것은 어디서 왔어요?
내용상 뭐 쓰셨어요? Smell I 우리말로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가 나 때문입니까? 냄새가 나는 것. 오케이. 그러면 that은 뭐 대시왔냐? that는 that is를 줄임말이고요. 그러면 that은 뭐 대시왔냐? 어? 내가 죽은 동물과 같은 냄새가 난다 해서 다 떨어지고 것이 됐네? that은 뭐 대시왔어요? I smell like a dead animal. 그치, 맞죠. 뭐.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Bu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is why I'm so special. 이거 뭐 하는 대시게? 나는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난다. I smell like a dead animal. 내가 죽은 동물 같은 냄새가 나는 것. That I smell like 거기 안 말고 하는 거야. Dead animal. 오케이. 뭐 하는 대시라고 방금 배웠어? 그 겉 만드는데. 완벽한 문장을 완벽한 만드는데. 문장에 겉 만드는 that. 오, 똘똘하게 얘기하네. 오케이,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하마터면 이 문장 어떻게 할 뻔했어? But that I smell like a dead animal. Why I'm so special? Is 빼먹었네. Is 빼먹었네. 이다를 빼먹었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라고요? But that is why so special. 얘는 없어도 되나봐요? 같이? I'm but that is why I'm so special. I'm so special이야? I'm so special. But that'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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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special.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Bees, five and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y and other insect love me. 오케이. 얘를 소리를 안 내네요. 얘를 fly. 얘도 소리를 안 내고요. Insect. 오케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love me. Bees, fly and other insect love me. 얘 뜻은? 벌들, 파리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곤충들이 나를 사랑한다. 나를. 예, 벌들과 파리들 그리고 다른 곤충들이 나를 사랑한다. 왜 사랑할까요? 냄새 났어요. 무슨 냄새 나는데? 시체 썩은 냄새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Bees 아닐까요? And other insect love me. Insect라니까. Insect. Insect인데 거기에 트 뒤에 스 붙이면 트스 하기 힘드니까 츠 한다고요. Insect love me. 그다음에 계속해 다음 문장.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But when they come near me. But when they come near me, I eat them. I eat them. 애 뜻은? 그러나 그들이 올 때 가까이 올 때 나에게 가까이 올 때
나는 그것 먹는다. 그것들을. 오케이. 그래서 데이는 뭐 드셨나요? 데이는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댐 뭐 드셨나요?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그래서 이런 식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식충식물이었죠. 그렇습니까? 찾아보세요. 3.6m나 되는 식충식물이 뭔지 안 궁금하세요? 네. 아, 안 궁금합니까? 네. 네. 공부 못하는 비결이군요. 뭘? 근데 여기는 왜 데이고 여기는 댐일까? 요 뒤에 뭐 있어요? 컴이요. 무슨 시 있어요? 양념시요. 아, 컴이 양념시구나. 컴의 뜻이 뭐예요? 오다. 하다시. 그래서 이 자리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형태에 맞게 해야 되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을 누구를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나중에 얘를 보고 주격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목적격이라고 배울 거예요. 주격. 어떤 행동을 하는 형태 누가 다 만드는 형태고요. 얘는 누가 다는 여기 있고요. 누가 뭐뭐 하는 행동을 당하는 녀석이죠. 얘가 이 댐이 먹습니까? 먹는 걸 당합니까? 먹는 걸 당해요. 그렇죠. 그럼 목적격, 목표물이 돼야 되겠죠. 얘는 이 행동을 하는 주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이고요. 얘는 목적격입니다. 똑같이 bees, flies and other insects 대신 왔지만 얘는 어떤 행동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고요. 얘는 어떤 행동을 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목적격 댐입니다. I eat day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것만 읽어볼까요? They come. 무슨 뜻이야? 그들이 오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됐어요? 그들이 올 때. 이런 일을 하는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접속사. 접속사. 라고 합니다. 붙여주는 거예요. 붙여주는 거. 네. 그들이 온다 라는 말과 나는 먹는다. 그들이 온다. 나는 먹는다. 그래서 그들이 온다를 뭐로 바꿔주는 게 좋아? 그들이 올 때 나는 먹는다. 나는 먹는다라는 말과 그들이 온다라는 말을 그들이 온다 나는 먹는다 이러면 어색하니까 그들이 올 때 나는 먹는다. 그러니까 붙였죠. 네. 여기도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게 접속사죠. 네, 접속사입니다. 나는 냄새 난다인데 내가 냄새 나기 때문에 다짜 떼버리고 다른 뜻으로 바꿔주는 걸 보고 접속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여기도 접속사가 있네요. 여기 누가다 있네요. 네. 여기도 누가다가 있네요. 네. 오케이, 누가다랑 누가다를 합쳤네요. 나는 안다, 나는 특별하다를 합쳐주려 그러면 내가 특별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땡땡 코스. 완벽한 문장을 건 만드는 나는 특별하다 해서 다짜 떼버리고 내가 특별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 내가 예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건 만드는데 또 접속사.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because도 접속사. 누가 뭐뭐 할 때 when도 접속사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몇 번이 되는 거지? 몇 번이 되는 거지? 모르겠어요. 14번 아닐까요? 저도 16번이네. 네. 오케이. 오세요. 다음 친구. 안녕히 계세요. 얘 프린트 받아가야지. 네. 어디를 안녕히 계십니까?